안녕하세요. 인문학 수다의 조상렬입니다. 오늘은 조선 왕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태조 이성계부터 한말 순종 1위까지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재위 기간은 평균 19년 정도 됐었고요. 평균 수명은 47세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47세가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결코 장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어떤 왕에 따라서 매우 단명한 왕도 있고 또 아주 장수한 왕이 있었죠. 가장 단명한 왕을 꼽으라면은 아마 인종대왕일 겁니다. 인종은 그 중종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8개월 보름이라는 최단기간의 그 왕좌에 있었어요. 그리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이복 동생인 명종한테 왕위를 넘기게 됐죠. 그리고 가장 또 장수했던 왕은 누구냐? 아마 잘 알려진 조선 이제 후기에 와가지고 영조대왕이죠. 영조대왕은 51년 아마 7개월 정도를 재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83세를 일기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영조가 오랫동안 이렇게 왕좌에 있고 또 장수를 하다 보니 결국은 사도세자라는 비극이 이렇게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부왕이 오래 살게 되면은 그 세자가 왕에 오르지 못하고 세자가 먼저 죽는 경우도 왕왕이 일어나기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의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비극의 종말을 맞이한 왕들이 많은데요. 아마 가장 안타까운 왕을 꼽으라면은 그 단종 예사의 주인공인 단종일 겁니다. 단종은 문종의 아들로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결국은 정난이 일어났고 계유정난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상왕으로 밀려나게 됐고 결국은 다시 상황에서도 쫓겨나가지고 강원도 영월이라는 청령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배를 살다가 결국은 처참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의 왕이 바로 이 단종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에 있은 지가 3년 2개월이었지만은 그 시대가 굉장히 조선의 그 역사의 어떤 소용돌이의 한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70을 넘긴 왕으로는 태조 이성계와 영조대왕을 들 수가 있고요. 30 이전에 죽은 왕들이 있는데 바로 아까 말한 단종이라든지 예종이라든지 조선 말의 헌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 사이에 죽은 왕도 8명이나 있을 만큼 많은 단명을 했던 왕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조선 왕들이 단명할 수 있을 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떤 성인병,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라든지 또는 비만 이런 것이 이제 죽음의 원인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운동 부족, 또 하나는 그 성병 같은 게 있었는데 무질제한 그런 성생활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죽음을 자초하기도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조선의 왕들이 운동을 안 하는 이런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왕들이 운동이라는 것이 겨우 하는 것이 뭐였었느냐? 결국은 말타기. 또는 뭐 사냥하기 뭐 이런 것인데 그것도 특별히 사냥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왕한테 한정됐고 거의 대궐 내에서 뭐 활쏘기를 한다든지 또는 뭐 궁중 뭐 산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의 운동에 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던 그런 조선의 사대부들 특히 왕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말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테니스가 개항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해서 테니스가 처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처음 뭐 이렇게 쳤던 사람이 김옥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이렇게 열심히 막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조선의 선비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허허, 저렇게 힘든 것을 하인을 시키지 왜 직접 하면서 고생을 사서 할 거라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만큼 운동하기를 좋아하지 않은 우리 조선 그 사대부들이나 또는 왕이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먹는 음식은 어쩝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산의 진미에 그냥 엄청난 이제 식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업무는 엄청나게 많은 또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가장 그 무절제한 성생활이었었는데 조선의 왕들은 이 후사를 튼튼히 한다. 그래서 많은 왕자와 또는 자식을 생산을 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산책을 하다가도 뭐 마음에 든 후궁이 있으면은 뭐 성행위를 해서 왕자를 생산해야 한다 뭐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왕은
무치라는 말을 썼거든요. 무치는 바로 없을 무자에 이렇게 쓰는 저 치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울 치자인데 왕한테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후궁을 어떤 곳에서 관계를 맺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로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무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 왕한테 주어졌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도 사실은 요새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병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성병 같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사신들이 중국을 가가지고 중국 청나라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또 다시 이제 유럽이나 또는 뭐 이렇게 애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병이 궁녀들한테 옮겨지고 또그 궁녀들과 관계를 했던 우리나라 사신들이 다시 조선 와가지고 조선의 궁녀들과 또 관계를 하고 그 궁녀들이 또 왕과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병으로 이렇게 옮겨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야사에는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단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런 무절제한 성생활, 그다음에 운동 부족,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대개 단명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